안녕하십니까. 저희 딩스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온라인 세미나 영상에서는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품 선정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딩스는 총 4가지 형태의 Lead Scroll Linear Actuator를 판매하고 있으며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는 그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제품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게 될 제품 영상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이 어떻게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가 구동되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는 기본적으로 1.8도 하이브리드 스텝 모터와 리드 스크루가 일체화된 리니어 솔루션으로서 스텝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고정밀도 리드 스크루를 사용하여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수명이 긴 가성비 높은 리니어 모션 솔루션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크루의 끝단은 반드시 로드에 직결되어야 하며 모터 역시 기부적으로 잘 고정되고 조율되어야 합니다. 이는 액추에이터의 성능, 즉 추력, 진직도, 동심도 등과 같은 수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 제품은 일반적인 액추에이터 제품인 엑스터널이나 Non-Captive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제품입니다. 제품의 기본은 Non-Captive Linear Actuator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고강성의 별도 프로파일 그리고 고성능의 내부 리니어 가이드 시스템을 통해 일반적인 서버 실린더들도 대체가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 되겠습니다.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는 총 6가지 사이즈로 모터 프레임 사이즈 기준 20mm부터 60mm까지 또는 리마 규격 기준 8에서 24까지로 구성됩니다.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는 20mm, 28mm, 35mm, 42mm, 56mm, 그리고 60mm까지로 구성됩니다.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의 일반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딩스는 303 스테인리스 정밀 냉혈 리드 스크루를 사용합니다. 스크루의 정밀도와 진직도는 300mm 기준 각각 0.18mm 및 0.15mm이며 스크루의 효율성은 35에서 85% 수준이지만 이는 스크루의 피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제품은 표에 명기되어 있는 구동 및 보관 중 권장 온도 내에서 사용 및 보관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스크루 백래쉬는 0.01에서 0.1mm입니다. 보통의 경우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들의 수명은 수백만에 이르지만 이는 부하나 속도 조건 그리고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딩스의 Captive Lead Scroll Linear Actuator의 스트로크 선택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모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표를 보시는 사이즈 8, 즉 20mm 제품의 경우 총 6가지의 스트로크를 선정하실 수 있는데 9mm, 즉 0.35인치 스트로크부터 최대 38.1mm, 즉 1.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Captive 제품을 선택하면서 형명을 결정할 때 스트로크를 반드시 밀리미터에서 인치로 변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5.4mm 스트로크를 고르시는 경우 이는 1인치에 해당하여 실제 제품 형명 구성에서는 100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어 주의하고 제품 형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즈 11, 즉 28mm 모터의 경우 총 7가지의 스트로크를 고르실 수 있으며 최소 12.7mm, 즉 0.5인치부터 최대 63.5mm, 즉 2.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14, 즉 35mm 모터의 경우 총 7가지의 스트로크를 고르실 수 있으며 최소 12.7mm, 즉 0.5인치부터 최대 63.5mm, 즉 2.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17, 즉 42mm 모터의 경우 총 7가지의 스트로크를 고르실 수 있으며 최소 12.7mm, 즉 0.5인치부터
최대 63.5mm, 즉 2.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23, 즉 57mm 모터의 경우 총 7가지의 스트로크를 고르실 수 있으며 최소 12.7mm, 즉 0.5인치부터 최대 63.5mm, 즉 2.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24, 즉 60mm 모터의 경우 총 7가지의 스트로크를 고르실 수 있으며 최소 12.7mm, 즉 0.5인치부터 최대 63.5mm, 즉 2.5인치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캡티브 제품을 선택하면서 형량을 결정할 때 스트로크를 반드시 밀리미터에서 인치로 변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5.4mm 스트로크를 고르시는 경우 이는 1인치에 해당하여 실제 제품 형량 구성에서는 100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어 주의하고 제품 명령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딩스의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딩스에서 제안드릴 수 있는 다양한 고객 맞춤형 옵션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딩스는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엔코더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고객이 직접 엔코더를 취부하실 수 있는 엔코더 레디 형태의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고객이 다양한 옵션을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엔코더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적인 취부 환경, 엔코더 신호 출력 방식, 그리고 분해능까지 빙스는 총 5가지의 엔코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의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보시는 동영상처럼 엔코더가 중공형 타입이어야 스크류가 엔코더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엔코더 선정 시 스트로크 선정과 함께 주의하여 제품 선정을 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당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편하게 엔코더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딩스는 모터 사이즈 35, 42, 56, 그리고 60mm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의 전원 차단 브레이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직 적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갑작스런 전원 공급 차단 등의 문제로 모터가 고정되어야 하는 경우 고객들의 이러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모든 브레이크들은 DC24V 기준 자기식 브레이크이며 최대 200만회까지의 수명을 보장하고 60dB 이하의 낮은 소음을 보장합니다. 간단한 위치 확인 및 조정을 위해 매뉴얼 노브 적용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딩스는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의 매뉴얼, 즉 핸드 노브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세팅, 원점으로의 매뉴얼 이동 등 핸드 노브는 시험기기나 광학, 그리고 레이저 측정 관련 애플리케이션과 매뉴얼 스테이지 등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빙스의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 대한 기본적인 제품 정보를 기초로 실제 액추에이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더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 제품 선정에 필요한 몇 가지 단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에 대한 빙스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제품의 최대 및 권장 추정 내용을 보시고 나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모터 사이즈부터 먼저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 선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터의 사이즈를 고르셨다면 이제 리드스크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출력과 속도의 고객 요구사항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기술적인 체크 포인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만 제품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딩스나 해당 지역 대리점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적용 장비나 디자인 컨셉에 따라 직접 필요한 속도와 출력의 관계에 근거하여 적절한 리드스크류를 찾으실 수 있으며, 딩스에서는 각기 다른 모터 프레임 사이즈와 길이에 따른 출력 및 속도 그래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리드스크류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부분은 빙스에서 리드스크류 선정 시 최대 50% 정도의 안전 마진율을 고려하여 스크류를 선정하셔야 한다는 부분이며, 이는 어쩌면 초기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모터 사이즈나 리드스크류를 다시 고려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선정의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딩스의 캡티브 리드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는 303 스테인리스 정밀 냉열 리드스크류를 사용합니다.
스크류의 정밀도와 진지도는 300mm 기준 각각 0.18mm 그리고 0.15mm이며 스크류의 효율성은 35에서 85% 수준이지만 이는 스크류의 피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딩스는 리드 스크류 제조 전체 과정을 딩스 내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리드 스크류에 대한 선정이 되셨다면 이제 스크류 끝단을 고객분들의 장비나 시스템에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딩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스크류 끝단 가공 선정 사양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의 끝단 고정 사양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양을 도면으로 정리하여 딩스로 제공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회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스크류 끝단의 고정 부분은 고객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러 형태로 스크류 끝단이 고정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고정되느냐에 따라 고객의 장비나 시스템의 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엑스터널 리드 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를 조립하고 설치하시는 경우 최대한 지지되고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캡티브 리드 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의 경우 액추에이터를 로드에 직결해야 합니다. 제품의 최대 성능 확보 및 구현을 위해 딩스에서 권장드리는 제품 설치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딩스 홈페이지에서는 캡티브 리드 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에 대한 온라인 제품 선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될 동영상을 통해 제품 선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딩스의 홈페이지에서 선정 가이드 쪽으로 이동하시어 아래로 내려보시면 리뉴 액추에이터 혁명 선정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어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모터 사이즈들을 고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니마 17, 즉 42mm 제품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mm 제품은 총 4가지의 제품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캡티브 리드 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 제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42mm 모터는 모터 길이에 따라 싱글 그리고 더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더블 스택 모터를 골라보겠습니다. 캡티브 제품의 경우 정해진 표준 스트로크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저는 1인치, 즉 25.4mm 스트로크 옵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크류 끝단 가공에 대한 옵션들의 경우 저는 매트릭 가공을 선택합니다만 고객분들은 다른 옵션들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42mm 모터의 경우 세 가지 각기 다른 모터 와인딩 옵션이 0.5, 1.2, 그리고 2.5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는 1.2A 모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42mm 제품에는 총 11가지의 리드 스크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코드를 선택하시되 리드 스크류 선정 시 50%의 안전열 마진을 고려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K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옵션으로 엔코더는 고려하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한 엔코더와 분해능, 그리고 출력 방식과 인덱스 여부를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제품 품명을 이와 같이 보실 수 있고 아래 부분을 클릭하시면 딩스의 담당자에게 선정하신 제품 정보가 메일로 전달될 것입니다. 딩스의 캡티브 리드 스크류 리뉴 액추에이터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딩스 한글판 홈페이지 www.dingsmotion.kr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